이번 콘텐츠는 롯데의 미니스톱 인수 시나리오입니다. 2010년 바이더웨이 인수 12년 후 미니스톱을 인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편의점 탑5의 매장수 추이를 함께 보시죠. 2021년 말 기준 세븐일레븐이 불안한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톱을 인수 시 편의점 점포수 추이를 보시죠.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은 압도적 3위를 지키고 이마트24는 초긴장 모드가 되겠네요. 코리아세븐의 실적 추이를 같이 보시죠.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으로 표기됩니다. 2010년 코리아세븐은 바이더웨이를 인수하고 외형적 성장을 합니다. 2021년 예상 매출은 4.34조 원, 영업이익은 114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미니스톱 실적 추이입니다. 2018년 매각 희망가 4천억 원을 제시하였지만 결국 매각은 무산되었습니다. 2020년 매출은 1.08조 원, 영업 손실은 143억 원을 기록합니다. 편의점 시유 GS25보다 이마트24가 초긴장하고 있겠군요. 1989년 대한민국 첫 편의점 세븐일레븐 1호점이 올림픽 선수촌점에 출점한 이후 2000년 코오롱의 노선 248개 점포를 420억 원에 인수하였고 2010년 바이더웨이 1231개 점포를 2740억 원에 인수한 롯데가 2022년 한국미니스톱 2600개 점포를 3000억 원대 인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